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요즘 일본 환율이 사상 최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소문난 일본이지만 일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가지 않는다고 하니 일본 내 위험한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시니마미야역. 오사카 니시나리 시니마미야역 일대 아이린지구는 현지인도 발길을 돌리는 구역인데요. 과거에는 건설 노동자나 부두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노숙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일본 최악의 슬럼가로도 불립니다. 이곳의 물가는 라면 100엔, 음료수 30엔 등 일본 내에서 가장 저렴해 최근 돈이 궁한 배낭여행족들이 다녀가곤 하지만 노숙자들의 무허가 판잣집과 박스집들, 마약을 해 정신이 나간 이들까지 잔뜩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 끝내 이곳에 살던 일반 주민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정도로 심각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현. 일본 후쿠시마현 지역은 지난 2011년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인적이 끊겼지만 현재 여행 금지가 풀리면서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 피폭된 방사능 오염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음식물, 공기, 상처 부위 오염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침투하는 것을 내부 피폭이라고 칭하는데, 내부 피폭이 될 경우 내부 장기 및 유전자 등을 손상시키고, 음식물 섭취를 통한 내부 피폭은 외부 피폭보다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더 오래가고 강도가 높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와타노 야부시라즈. 일본 치바현 이치카와시에 위치한 야와타노 야부시라즈는 일본의 유명 심령 스팟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 중앙에 자리 잡은 이곳은 크기가 가로 20m, 세로 18m에 불과한 작은 숲이지만 오래전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현지인들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은 야부시라즈 신사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몰래 들어갈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 예배소 불경 및 업무 방해로 체포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가부키초. 가부키초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번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은 술집, 가라오케, 호스트바 등이 몰려있는 환락가로 어른들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특히 골목길이 복잡해 여행객이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혹여나 봉변을 당하더라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힘들어 경찰을 쉽게 부를 수 없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노쿠보. 도쿄의 시노쿠보 지역은 일본에 있는 혐한파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데요. 혐한파들은 일부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시노쿠보에 모여 항의를 하고 혐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면 우익단체와 만나지 않게 조금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